자, 잘 쉬셨죠? 토지동 보겠습니다. 토지동의 정의부터 보는데, 정의란 먼저 의의에서 토지동이란 정의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130페이지. 죽겠죠? 처음 들으니까 두달 동안 죽어야 돼요. 말 알아들을 때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이 복도방 공부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두달 동안은 나 죽었어 하고 버텨야지만 말을 알아들으니까 두 달은 참으셔야 됩니다. 예? 복만 하면 좋겠다고 평생?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학생이에요. 아닌가? 지방서울의 현고학생 부군신이 있으니까 죽어서도 학생입니다. 못 알아듣는 여러분 죽겠죠? 그 사람은 떠드는 난 어떨까 지금 심정이. 입장은 똑같은 거니까 참고 버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두달 동안 버티고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힘내세요. 아, 이걸 내가 왜 시작해가지고 고생하고 있을까. 자, 시작한 거니까 책에 이름 썼죠? 줄거죠? 이제 반품 안 되니까 이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름만 쓰고 줄안 쳤으면 반품하고 돌아가면 좋겠지만 줄 치고 이름 썼으니까 반품이 안돼 이제는. 자,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해봐요. 나중에 5월달부터 이제 슬슬 이제 2차 포기하려고 슬슬 폼 잡는 분들이 계시던데, 2차 포기는 지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차 포기했다가는 1차 만점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1차 이제 같이 쭉 가다가 7월 8월까지 공부 다 끝났는데, 7월 8월달 가서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 8월달 갔더니 평균이 40도 안 나오더라 1차가. 그때 과감히 2차 던져야죠. 그럼 두 과목 붙들고 두달 동안만 씨름하면은 1차 무조건 넘어가요. 지금부터 1차 붙들고 씨름했다가는 1차 과목 만점 나와요, 둘 다. 만점 받아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쭉 달고 가다가 정 진짜 힘들어 못하겠다. 점수가 1차가 안 나와서 진짜 미치겠다 그럴 때 8월달 가서 모의고사 보시고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9월, 10월 동안 그동안 수업 들은 게 있잖아요. 두 과목만 붙들고 씨름해도 민법은 충분히 넘어가요, 1차 과목은. 지금부터 2차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쭉 달고 가다가 마지막 가서 던지는, 그때 던지는 거지. 5월달 던지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요, 기간이. 그래서 1차 평균 80받으면 뭐할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니까 1차 넘어만 가면 되니까 쭉 달고 가다가 그때가 던지는 거예요. 던질 때는 지금부터 죽겠다고 포기했다 던지면은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쭉 달고 가시다가 그때가 던지는 겁니다. 아니죠. 자꾸 이제 공부를 할때 1차만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1차가 중요해요? 2차가 중요해요? 아니, 하나만 얘기한다 그러면. 예?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표시 한번 해보라고. 1차, 2차 그러니까 니일차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니일차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손가락으로. 아, 하나 펴보시라니까, 손가락으로. 보게. 참.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어. 내가 몇차 과목인데 손가락 하나 펴고서 좋아하고서. 1차 과목은 몇 과목이에요? 2차는? 2차가 왜 많을까? 더 중요하니까 더 많은 거예요. 아닌가? 그럼 1차만 백날 공부해도 자격증 줘요? 그럼 난 2차를 해야 돼, 지금부터. 같이 해야지, 같이 점수가 나오면서 좀 부족한 거 뒤에가 좀 메꿔 나가는데, 1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뒤에 가서 2차 공부하려고 봤더니 책이 네 권에도 이만큼이야. 그 언제 다 하시려고? 지금은 조금씩 하셔야 돼요. 해나가서 지금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좀 나중에 부족한 거뭐더 때려가지고 지금 바짝 올라가면 좀 제가 자격증 받을 수 있는데, 1차 공부 열심히 해서 7월, 8월 가가지고서 2차 해야지. 책 보니까 우씨, 책 더럽게 두껍네, 이거. 이건 언제 다 할까? 그러면서 포기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같이 하시는데 6과목 다 못하니까 2차 과목은 양 가장 맞는 게 어떤 과목이에요? 공법이잖아요. 공법을 지금부터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게 아니라 공법은 국계법 잡고 건축법 잡고 주택법 잡으면 그걸로 60점이 나와요. 뭔 말인지 갔어요? 다 하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다 해서 다 맞추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니까 공법 60만 나와주면 2차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공법 60이 안 나와서 물 먹는 거예요, 공법은. 2차 과목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한번 물 먹어본 사람들은 느끼는데 2차 과목은 실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작전을 잘 짜 넘어가는 거예요. 몇 점만 맞겠다. 아 60은 불안해. 65점 맞겠다. 작전 짜는 거예요. 난 이 복원을 위주로 공부하겠다 해서 공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맞추면 돼요. 60점, 65점만 맞추면 되니까. 다 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뭔 말인지 갔어요? 1차는 무조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릴 걸 감안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해서 다 평범하게 넘어가는데 자격시험의 뜻을 아셔야 돼. 자격시험은 능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평범한 수준으로 넓게 알고 있는 이 자격시험을 물어보는 문제이지 사법고시처럼 높은 문제 내가지고 떨굴라고 보는 시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정 수준만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깊은 데가서 헤매지 마시고 알만한 데 맞출 것만 딱 맞추면 60이 나오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 비율이 상중앙 어려운 게 30%, 중급 30%, 쉬운 게 40%니까 어려운 거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중학급만 맞추자는 얘기예요. 그냥 평범하게 넓게 공부하시면 점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것들이 파고 있으면 점수 안 나와요. 어려운 거 30% 공부 다 맞느냐? 대부분 틀려요. 쉬운 건 조금만 하면 다 맞히니까. 밑에서부터 쭉 차고 올라가면서 잡아내는 게 잘하는 거지 자꾸 어려운 거 붙들리고 씨름하면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총칙 부분에서. 대리파트 아니에요? 묶어내려 나오면 막 정신없잖아요. 거기 살짝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고 다른 데 하시라고 쉬운 데고. 대리 붙들고 네가 대리냐 내가 대리냐 발길자고 싸워봐야 답 안 나오는 뭐 하려고 붙들고 씨름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될 만한 데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공부할 때 민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총칙은 중요한데 총칙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 6개밖에 힘들어요. 총칙은 총칙을 대충대충 날라리로 공부하더라도 4개는 맞아요. 총칙은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레벨 차이가 얼마 안 져요. 근데 물권기약법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대부분 다 맞지만 안 하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비중을 물권기약을 많이 두면 점수가 빨리 올라가요. 그렇게 잡아놓으시고 학결은 어때요? 공부해보니까 학결은 뭐에 줄임말인지 아세요? 학결은 학을 뜨는 개 같은 이론이 줄여서 학결은이에요. 뭐라고요? 학을 뜨는 개 같은 이론. 그래서 이게 학결은의 줄임말인데 이게 답 같은데 아니래 답이. 환장하겠죠? 그건 길게 가는 과목이에요. 이론이다 보니까 길게 보면서 듣고 알아가는 과목이 학결은인 거지 붙들고 씨름한다고 금방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 많이 비중을 두시고 법조문은 열심히 하면 점수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공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 과목 잡으면 넘어가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그거 안 하면 제 과목 공부할 말 안 했잖아요 지금. 아 지금 내 과목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넘어가는 지름길이니까 제일 빨리 가는 길을 알려드렸는데 그 말을 자꾸 오해를 해. 이게 될까? 될까?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길게 가면 나중에 다 잡혀요. 법이 좁으니까. 아시겠죠? 네. 등기법 같은 경우 저 공법은 양이 많아서 죽어도 못 잡아요. 단기간 내. 그러니까 미리 잡지 않으면 나중에 실패 보니까 지금부터 민법, 공법, 학계론 이거 세 개 가지고서 올인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은 길게 보지 수업만 듣고 나중에 수업 한 두세 번 들었죠? 그럼 7월 8월 가서 붙들고 싫어 일주일만 딱 공부하면 점수 다 올라가요. 이게 거짓말 같은 사실이니까 진짜라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뭐 입에 칼 물고 강해요? 자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길게 가시면 돼. 여섯 과목을 동시다발적으로 본인 느끼셔야 돼. 지금 공부한다고 하신 분들 여섯 과목을 찔딱찔딱 했죠? 그날만 복습 조금씩 했잖아요. 아예 안 하면 할 말이 없고 이제 한다고 했지만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 방법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걸 왜 자꾸 고수하시냐고. 하늘 붙들고 씨름을 해서 걔를 좀 올려놓으면 안 떨어져 점수가. 올려만 놓으면 안 떨어지는데 올리기 못하고서 계속 밑에서만 찔딱찔딱찔딱 하고서 일주일 지나와서 이거 지난주 배운 건데 기억나세요? 짝꿍 쳐다봐. 너 알아? 자, 아닌가?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어느 부분까지는 거기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딱 올라가는 순간 점수 안 떨어져요. 일단 올려만 놓으면은. 근데 그걸 못 올리고 나서 계속 찔딱찔딱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서 지난주에 배운 게 이겁니다. 배웠나? 책벌에 누가 줄은 쳐놨어. 어 맞긴 맞아. 이거 공부 못한 거란 얘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 붙들고 자꾸 걔만 열심히 봐야 돼. 심지어 그런 말이지. 한번 보니까 예쁘다. 두번 보니까
사랑스럽다. 자꾸 보니까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말이 나오듯이 자꾸 자꾸 봐야지 뭐가 좀 올라가는 거지. 한번 보고서 절대 실력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책벌도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배운대. 한 번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배운대를 계속 땡겨 보시는 거야. 그럼 배운대까지 못 보는 아니더라도 앞에 부분은 날아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면 쌓여 나가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꾸 보는 습관이 오늘 배운 거 여기 복습하고 다음 여기 복습하고 여기 보니까 아이씨 내 책 누가 줄쳐놨어 이거. 이러면 꽝이란 얘기. 그러니까 가능한 한 처음부터 바보로 해야지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에 또 나갈 때는 5월달부터는 요약집을 얇게 나가니까 이치가 안 보거든요. 이젠 필요한 것만 다 담아드려요 요약집에. 그것만 반복해 계속 보시는 거예요. 양이 바짝 줄어드니까 그것만 눈에 익혀놓으면은 다 문제 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땐 가능한 어떻게 보시라. 책을 처음부터 바보로 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쌓여 나가지. 그러니까 그날 본 거 그날 보고 까먹고 그날 본 거 또 까먹고 남는 게 없잖아요. 맨날 허공에 탑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조금씩 버는 거예요. 계속 진도 나가는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진도를 책 다 끝나더라도 책 처음부터 바보로 해서 여기까지 못 하시죠. 아니 거기까지 보면 돼요. 볼 때까지. 왜 60점 넘어가면 주니까. 책 100% 다 볼 게 아니라 60%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면은 충분히 책 봐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제발 부탁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다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도 1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7, 8번 들어야지 그때 가서 아하 아하 이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 한 두 번 들을 때는 그때 말만 귀가 튀어요. 근데 말 알아듣고 넘어가는 거고 세 번, 네 번 들을 때 그때 가서 공부가 쌓이는 거지. 한두 번 듣고 알려고 그러면은 그건 욕심이 좀 과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2년 공부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5, 6년 강의한 분들, 공부한 분들 계세요. 우리 학원은 말고 그런 분들한테 한 두 달 공부하고서 어려 죽겠다 그러면은 진짜 칼 몰아야 돼 그분 입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니까 힘내서 하세요. 공근중개사가 만만한 자격증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나 다 딴다고 쉬운 줄 알고 왔다가 된통 꼽혔는데 아랫집 아줌마가 애기 엄마가 땄대. 형상집을 나보다 머리 나쁜 줄 아는데 땄대. 그래가지고서 에이, 땄냐? 나도 딴다 그러고 왔다가 코 꼈죠 지금. 안 하자니 책 사고 학업 있는 게 아깝고 하자니 온몸이 괴롭고 하지만 하셔야 돼요. 자 토지동 보도록 하죠. 토지동이란 여기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걸 말한다 해서 정의는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할 때를 토지의 이동 고릅니다. 토지 표시라고 칭하는 것은 6개가 있는데 토지의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고 경계가 있고 좌표가 있더라. 이 6개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말소할 때가 토지 이동이고 이 6개 중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따라서 따라붙은 말 이번에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의 변동, 소유자의 주소 변동, 토지 등급 변동 등은 토지 등이 아니다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아니니까. 그럼 새로 정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오늘 다 배울 텐데 신규 등록이라는 것이 있고 변경하는 건 등록 전환이 있고 토지의 분할이 있고 토지의 합병이고 지목변경, 축척변경,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이 존재할 것이며 말소하는 것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서 오늘 다 대부분 배우세요.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뭐 신청지권 안 보셔도 되고 밑에 하나 써놓을 것이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측량하는 경우도 측량하지 않는 경우도 나오는데 측량하는 것과 측량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측량은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측량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측량 안 하는 것은 합병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 지목 변경하는 경우는 측량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요? 뭐하고 뭐? 합병하고 지목 변경 두 개는 외우시는데 그럼 이 두 개는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자 신규 등록 측량해요. 등록 전환 측량해요. 분할 측량해요. 축척 변경도 측량하죠.
도시개발 사업 측량해요. 예, 그럼 측량하면 얻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 구하는 것이 측량을 실시한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나올 말은 측량. 좌표 어떻게 정합니까? 측량. 면적 어떻게 정해요? 측량. 이 말이 나와보면 오히려 공부가 편해지는데, 그럼 페이지 어디로 가시느냐? 아까 약속했던 것이 73페이지. 73페이지. 면적 측정 대상. 암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나세요? 그럼 자, 아까 복구할 때 측량하는 경우 있었어요? 자료가 없다거나 허용원자 초과시 복구할 때 측량해라. 그럼 측량하면 구하는 것이 경계 면적 좌표니까 면적 측정 대상 안에 측량하는 게 다 들어와 버려요. 복구 측량했나요? 신규 등록 측량했어요?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 다 측량 대상이죠? 그럼 측량은 물론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면적은 측량을 통해 구하다 보니까. 그럼 측량하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합병이 있어요? 없죠? 주목 변경 없으니까 측량하는 대상이 그걸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측량하고 안 하고만 가릴 줄 알게 되면은 면적 측정 대상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됐는지를 가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면적 나갈 때 마지막 시간에 외우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 파트예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것만 이해할 줄 알게 되면 그걸 포함돼 버리니까 엮어서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넘어와서 이제 토지소 신청이란 말 나오는데 페이지 131페이지에 이런 토지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원칙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종류 하나씩 배울 텐데 132페이지에서 먼저 나온 게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란 정의가 새롭게 조성이 된 토지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처음 등록할 때가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는데, 대상 토지를 끄집어내게 되면 새롭게 조성한 토지가 있고 등록이 누락이 된 게 있더라. 조성한 땅이란 것이 대표적인 예가 공유수면 매립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립을 위해서는 필히 쌓아야 될 게 있죠. 제방을 쌓아야 돼요. 제방을 쌓아야지 매립이 들어가니까. 제방은 어디까지 토지로 봤어요? 바깥쪽 어깨 부분 기억나세요? 예, 거기가 등록해진 토지로 인정되므로 등록하라는 얘기고, 현재 등록이 안 된 토지는 없습니다. 안 된 게 없는데 혹시 발생할까봐 만든 것이고, 예를 들어 한해 조그만 섬이 발견됐다 가정하면 등록해주는데 한 3년 된 것 같네. 3년 전쯤인가 우리나라 이 근해에 조그만 바위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바위섬들을 왠지 등록을 안 했습니다. 영해에 있는 땅이고 뭐 조그만 바위섬 뭐 사람도 안 사는 땅이니까 등록 안 했었는데, 이제 3년 전쯤인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모든 섬들을 등록을 다 해버렸어요. 바위섬 하나만 올라와 있어도 등록 다 해버렸습니다. 다 했더니만 그때 1차 조사 결과 600개 정도가 등록이 되더라고요. 섬 많죠? 무인도로 섬 같은 게 우리 조그만 바위섬 올라와도 토지로 보니까 다 등록해가지고서 현재 등록 안 한 토지는 없습니다. 또 위성으로 측량을 계속 찍어대니까 등록된 거 다 비교시키면 다 나오기 때문에 등록 안 된 게 없는데, 등록 안 된 게 있을까봐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위성사진 보신 적 있어요? 위성사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위성으로 어디 가보죠? 구글 가서 봤어요? 동사무소? 읍사무소? 가면 구글 사진 인터넷상에서 구글 들어가면 보지 않나요? 구글 사진 나오는 위성사진은 현재 게 아니에요. 현재 게 3년 전 거예요. 현재 건 협약을 통해서 공개 못하게 돼 있어요. 3년 전 걸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3년 전께 나오는 건 지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 현재 내 차가 새로 산 차 뭐가 하나 있더라. 내 차를 세워놓고 위성사진 보니까 그 차가 안 나오고 옛날 타던 차가 나와요. 우리 집 앞마당에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3년 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거는 서로 협약 때문에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토지가 있게 되면 이 토지를 소유자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60일에 신청하는 의무 규정이에요. 60일에 신청하는 게 의무 규정인데 60일에 안 하게 되면 처벌은 없습니다. 처벌은 없지만 신청을 하긴 했는데 거짓 신청한 때에는 처벌 받아와요. 거짓말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형벌에 처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안 하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규 등록한다는 얘기는 대장을 지금 처음 만드는 사유예요. 그럼 등기부하고 대장을 비교했을 때 먼저 만들 것은 선, 대장, 후, 등기입니다. 그럼 지금 대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 등기부가 없다가 여기서 맥이에요.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는 이 신청하는 소유자가 소유자인지 확인할 길은 없기 때문에 소유자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라고 증명서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증명서면이 여러분 교재에 맨 밑에 천부서류 차리셨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남아있죠? 뭐 디귿번호하고 미음은 똑같은 말뜻이니 같이 보시면 되고, 기역번이 법원의 확정 판결서 종본이나 사본이 해당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도 해당이 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도 해당이 될 것이며,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사본 해당이 될 것이며, 그 밖의 소유권 증명서류에서 다섯 개가 남아 있는데, 23회 기출 문제에서 소유권 증명 서면으로 볼수 없는 것은 요게 문제예요. 여기 보기 4개를 냈고 한 문제를 집어넣어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현재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오른쪽 박스에서 소유권에 관한 첨부서면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져갈 수 없다. 그게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게 되면 정리 방법에서 토지 표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서 따라 붙는데, 지금 배운 게 몰려 나옵니다. 신규 등록지에 집원 어떻게 부여할까? 집원은 원칙이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들어본 기억 나세요? 예, 이거 배운 게 떠오르면 되고요. 측량 실시해요. 측량 안 하는 거몇개 있다고 배웠어요? 저게 뭐하고 뭐? 합병하고 직무변경에 측량 안 하네요. 그럼 신규 등록은 측량 한다는 얘기. 그럼 측량하면 얻어지는 결과는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 태우고 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도면을 처음 만들 때 도면의 축척은 항상 인접한 토지하고 같이 만듭니다. 인접한 토지하고 축척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등록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사항은 등기부 있어요? 없지요? 소유권 등록 어떻게 할 것이,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소유권 등록할 당시에는 지적 소관청에서 소유권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여기 방법이고, 조사가 되면 좋으련만 조사가 안될 경우는 이 땅은 무주의 땅이에요. 주인이 없는 땅의 경우 소유권은 국가가 되니까 국가로 가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등기부가 없다 보니 등기는 촉탁할 필요가 없는데, 촉탁은 다음 시간에 묶어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방법에서 읽어 넣어보자고요. 토지 표시 보니까 토지 표시 사항은 지적 소관청이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급에 등록한다 해서 이건 축척입니다. 축척은 인접한 토지와 동일하게 지적도를 만들어줄 것이며, 집은 어떻게 부여한대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으로 부여한다. 효력발생 시기는 등록한 때부터 발생한 당해는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 실시에 책은 없지만, 예, 측량을 통해서 경계, 면적 좌표를 새롭게 구하는 것이고, 소유권자는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줍니다. 단 조사가 되면 좋으려면 조사가 안될 경우는 니은번처럼 무주 부동산으로 보아서 소유권은 국가라고 한다 나와 있고, 공유 수면 매립제의 경우 소유권 취득한 시기가 언제예요? 매립 준공 인가일자가 소유권 취득한 날짜니까 그 날짜가 소유권 변동일자로 기재해주면 될 것이고, 등기부 있어요? 없으면 등기를 촉탁할 필요는 없다까지가 마지막인데, 여기서 맥은 등기부가 없다가 맥이에요. 그거로 말 풀고 들어와야지만 서류나 내용이 풀립니다. 그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이 조금은 어려운데, 등록 전환이란 의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불러요. 그 등록 전환 순서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것,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넘어가는 등록전환인데, 여기 성격은 보실 필요 없고요.
목적 보니까 목적은 왜 하느냐? 시험에 나올 말은 아니에요. 써먹을 말인데 목적은 저물도를 높임으로써 지적관리에 합류화의 목적이 있다가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지적관리에 합류한데 그건 한번 써먹을 말이고 내려와서 대상 토지 나온 게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 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 토지는 둘로 세분하는데 하나는 등록 전환 시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나눠서 지목이 바뀌는 것이 바뀌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고 안 바뀌는 게 예외 규정인데 바뀐다는 얘기는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용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현재 지목이 임야이다. 임야할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해야 될까요? 1번 원칙이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겠죠. 요 임야를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목을 대로 바꾸게 되면 대란 땅은 등록할 장부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니까 임야에서 대로 지목이 바뀌면서 등록을 바꾸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럼 지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요 용도가 바뀌는 거 의미하는 게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중요한 것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인 걸 풀어야 돼요. 지목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현재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 등록은 어디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원칙인데 임야인 채로 등록을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문제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틀이 임야는 등록할 장부가 임야대장, 임야도,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 지적도가 될 텐데 임야를 토지대장에 반대로 임야가 아닌 땅을 임야대장에 서로 바꿔 등록할 수가 있을까? 임야가 아닌 땅을 임야대장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외울 건 아니고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 그릴게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라서 어려운 거지. 자, 산이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하고 산이 있습니다. 여기 지목은 임야죠. 임야 기호 등록할 장부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가 되겠네요. 등록하고 있는데 요 산 안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어요. 이 절의 지목은 종교용지네요. 절은 그럼 절은 종교용지인데 이 절 주소 보게 되면 무슨 농 무슨 니 산 몇 번지로 나와요. 왜 산자가 붙을까? 종교용지인데 비록 종교용지이지만 등록을 임야대장 했기 때문에 산자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토지를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니까 이 일대가 전부 다 임야대장 임야도인 땅이죠. 이 조그만 종교용지 하나만 따로 떼 관리하는 게 합리적일까? 비록 그냥 종교용지이지만 다른 땅과 같이 관리하려고 등록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일까? 어떻게든 합리적일까요?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럼 비록 종교용지이지만 등록을 임야대장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임야가 아닌 땅도 임야대장 나올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또 골프 치시는 분 골프장이 주로 어디 있어요? 산에 있죠? 여기 골프장이 있다요. 골프장이 있을 경우에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목이 뭐예요? 체육용지. 체육용지.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를 한다. 얘는 체육용지입니다. 골프도 스포츠니까. 맞죠? 그럼 체육용지지만 얘도 지목 부분은 산 몇 번지로 나와요. 왜 산자가 붙을까? 체육용지인데 요거만 따로 때 관리하는 게 합리적일까? 같이 관리하는 게 합리적일까? 같이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보니까 비록 체육용지지만 등록을 임야대장 시켜버린 거예요. 산자가 붙는 거지 지목이 임야라고 산자 붙인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임야대장에 임야가 아닌 땅도 나올 수가 있다란 얘기죠. 요번은 반대로 이 일대가 좀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만큼 아파트를 짓고 여기 뭐 이렇게 학교 짓고 이렇게 이렇게 있다 가정해 보자고. 여기가 전부 다 아파트가 있는 대지입니다. 이렇게 대지로 가정했을 경우에 지목은 다 대가 되겠네요. 등록할 장부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되겠죠. 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를 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 딱 그런 보게 되면 도시계획은 현재 우리나라가
공원 조성 계획이 들어와요. 공원 조성 계획. 공원은 1인당 6제곱미터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럼 인구가 만약에 내가 도시를 조성하라는데 이 인구가 만 명이다. 그러면 공원은 의무적으로 6만 제곱미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지역을 도시를 조성하는데 돈 들여 공원 조성할 필요가 없이 요만한 야산이 하나 있대요. 조그만 산이. 이걸 굳이 허물어버리고 공원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요. 이미 나무 다 심겨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놔둡니다. 그냥. 놔두고 요걸 공원으로 편입시켜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모형사가 될 텐데 그래서 주변에 곳이 조그만 야산 같은 거 하나씩 있는 거 있죠. 그건 일부러 놔둬요. 완충지역으로 놔두는데 지금 여긴 전부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는 요 조그만 토지가 임야가 하나 있대요. 요걸 뒤집은 거예요. 반대로.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임야죠. 얘만 따로 띄어 관련된 게 합리적이에요? 그건 아니니까 비록 지목은 임야지만 토지대장 나오는 경우도 있다란 점이에요. 그럼 지금 임야라는 땅이 어디 나온다는 얘기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나오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될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 줄여서 토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이 말만 이해하시면 돼.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를 줄여서 토임 그럽니다. 이 학문상용으로 나중에 실무에서 매물이 나와요. 묘자리 좋은 땅이 있대. 무슨 땅? 묘자리 좋은 땅. 소위 말하는 명당자리. 좌청룡 500호가 있고 북현무 남 주작이 있는 땅. 이런 땅을 명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현무 현무가 뭐예요? 거북이. 거북이 등을 딱 베고 누워서 누워 다리 쭉 뻗고서 왼쪽엔 좌청룡 100호 한 마리씩 호위무사를 두고서 춤추는 새를 구경하겠다. 이게 명당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집 명당 자리가 어디예요? 쇼파. 쇼파에 딱 기대서 무섭 마누라 새끼 눈치 보면서 텔레비 보고 있죠? 이 명당 자리가 쇼파 자리예요. 자, 어제 그런 자리 있다고서 아닌가 맞잖아요. 남자분들 텔레비 볼 때 마누라 눈치 보지 않나요? 나만 눈치 보나 보다. 자, 서로 보는 게 다르다 보니까. 보고 싶은데 연속 본다 그러면 아씨 참 틀어야 되고 서로 문제 발생하는지 여기 그 부분인데 자 그때 뭐라 그러느냐 갑자기 묘자리 좋은 게 나왔다고 중계를 해달래요. 그럼 내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물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집번 좀 알려주세요. 대장뜨기 그러니까 집번이 그냥 10번지래. 응? 이메라면 10번지에 물어봤더니 아 제 땅은 토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토임 토지대장에 나온 이메라는 얘기예요. 토지대장은 집어넣으면 산자가 안 붙으니까 그런 임야가 발생할 수가 있다 보니 나중에 중개업하시다가 토임 그러면 이건 어떤 땅이다.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례가 세 가지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요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 등록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 바뀌었는데 요 조그만 땅 조금 놔두겠대요. 요거를 요거만 따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목은 임야지로 등록을 바꿔버린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등록전환 시킬 수 있다가 두 번째인데 지금은 이게 많이 없지만 예전에 많았어요. 옛날에 돈이 없을 당시에는 집지 짓고 살 때 이 민가의 집지자는 땅값이 비싸니까 집 못 짓고 대부분은 구규림 산속 따라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산악인정 등반대장이 누군가요? 어몽길 씨 들어본 적 있어요? 어몽길 씨 고향이 저희 동네예요. 저희 의정부 사람인데 그분이 태어난 자리가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 산 중턱에서 태어났어요. 거기 가서 산길 따라 쭉 올라가면은 어몽길 생가터가 있어요. 산 안에 국립공원 안에 그 당시에 돈들이 없으니까 집을 거기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럼 임야다 나오는 임야인데 임야죠? 그 당시 집 짓고 살았네요. 그럼 지목이 뭘로 바뀌었어? 실제로는 대로 형질이 바뀌어 있지만 그런 땅을 지목을 바꿔줬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런 땅 지목을 안 바꿔줘요. 그럼 혹 등록을 바꿔더라도 지목을 뭐로 바꿔라? 임야로 바꾸라는 얘기인 거지 등록 지목 바꿔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원도 쪽 가시게 되면
산자락 집 짓고 사는 사람 많아요. 다 모호가요, 그거. 옛날보다 살았으니까 놔둔 것 뿐이지 더 이상 개발행이 안 됩니다. 그런 땅은 지목을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목을 안 바꾸고 등록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 경우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을 통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해서 이 세 가지가 지목이 안 바뀌고 임야인쇄로 등록을 어디 해야겠다. 토지대장 지적 들어가는 예외규정이 있다 보니 여기 문제가, 여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등록수단 시험에 내게 되면 꼭 달고 나와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는 나중에 대부분 다 이해지만 넘어갈 부분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일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또 60일 안 하게 되면 처벌규정은 없지만 거짓 신청한 때는 형벌사유입니다. 똑같이 1년 1천만 원이에요. 그럼 처리 절차 보게 되면 집은 어떻게 부여할까? 등록준한도 집안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들어본 기억 나세요? 예. 그럼 측량 실시해요. 예. 그럼 측량을 통해서 토지에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데, 오늘 배운 내용, 면적을 측정한 결과 허용 5차 이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5차 초과하는 경우도 있더라. 오차기는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고, 등록전환들 면적을 한다고 배웠고, 허용오차를 초과할 당시에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아까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이 따라 붙어야 돼요. 또 지적도의 축척은 마찬가지겠죠. 항상 축척은 인접지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럼 등록을 전환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소유자 바뀔까 안 바뀔까? 소유자는 바뀌지 않겠죠. 여기까지가 내용이다 보니까 책 들어가서 처리 절차 보자고요. 처리 절차 보게 되면 첨부서를 생략하고요. 토지 표시에 축척은 항상 어떻게 부여하실 것? 인접지와 동일한 축척에다 묶어놓으시고, 집안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더라.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측량해요. 네, 그 측량을 통해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되 면적이 허용오차를 초과할 때는, 저번에 따라 붙어야죠. 허용오차 초과할 때는 면적 경계는 직권으로 정정하더라. 허용오차 이내로 말 나오게 되면 등록 전환을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서, 소유권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까지 이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집어는 지난 시간 배웠던 거죠? 면적은 오늘 배웠죠? 측량하는 거 배웠죠? 그러면 이건 볼 게 없어요. 실제로 이건 볼 게 없고, 앞에 부분 배운 부분 집원, 지목, 경계, 면적 공부가 돼 있으면 뒤에 오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5월절 수업 나갈 때 집원 배운 거 기억하고 계시고, 또 오늘 배웠던 거 뭐 경계하고 면적 기억하고 계시면 이거 공부할 게 없어요. 아니, 공부할 거 많아요. 그러면 자, 그 배운 것만 응용할 줄 알고 지금은 대상만 이해하시면 여기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앞에 배울 때 집원, 지목, 경계, 면적만 잡아놔도 지적을 잡았단 말이 나오는 게 뒤에 가서 공부량이 줄어요. 계속. 근데 이걸 못 잡게 되면 계속 외워야 돼. 따로따로. 근데 다음에 5월달 나갈 때는 집원, 지목, 경계, 면적만 촉하게 잡으시면 지적법은 공부 끝날 때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파트가 앞부분이에요. 나중에 힘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할인데, 분할의 경우는 하나의 필지를 둘로 나누는 것이 분할입니다. 분할은 측량할까요? 해야죠. 측량 안 하는 거 합병하고 지목병용이니까. 그럼 측량을 할 텐데, 분할은 그러면 뜻이 하나의 필지가 둘로 나누는 것이고, 분할의 경우는 분할 대상 토지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을 통해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 신청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는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신용하려고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요. 이런 사정이 개입된 경우에 분할의 경우는 원칙이
신청한 의무가 있느냐 물어보게 되면 분할은 신청한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를 쪼개든 말든 내 마음인 거지 의무사항이 아닌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땅, 여러분이 쪼개든 말든 여러분 마음인 거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칙이. 하지만 예외규정이 의무사항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딱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1표일지 일부의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얘는 60일 내 신청을 해야 되기 의무규정입니다. 얘가 나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분할 신청을 해야 한다로 나와야 되고 이 두 가지는 분할 신청 할 수 있다로 나와야 돼요. 보기가. 그럼 첫 번째 나올 때 뭐라고 나와야 되고 요거는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고 요 두 가지는 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할 수 있다가 많아요? 해야 한다가 많아요? 할 수 있다가 많지요. 할 수 있다가 원칙으로 빠지는 것이고 얘가 예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60일 내 뭘 신청해라? 분할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60일 내 분할을 신청하는데 분할로 끝날 게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대요 지금?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용도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을 같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같이 들어와야지만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여기까지 볼 텐데 먼저 교재 보면 분할 대상 토지가 몇 개가 있어요? 밑에 뭐 없는 경우 여러 개 나와있죠. 이거 말고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다 외울 게 아니라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에서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규정되어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 3개 나와있죠. 법조문서는 2개밖에 없어요. 하나 더 집어넣는 것 뿐이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집안 연속되지 않은 경우 축적 달라지는 경우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외울 건 아니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5만 기억하셔라.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만 의무사항이다 기억하시고 이때 무엇이 바뀌었대요? 용도가 바뀌니까 지목 변경을 같이 신청하다 보니까 밑에 첨부 서류에서 맨 밑에 4번부터 보게 되면 4번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무엇도 함께 가져와라.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찾았어요? 네, 용도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위에 1번, 2번 설명, 서류 설명 드릴 텐데 가져갈 서류 첫 번째 나온 것이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는 허가 서번이라는 말 나왔는데 요거는 공복 공부할 때 개발의 허가제 배웠어요? 개발의 허가제. 도시지역 내에서 건물의 신축, 중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는 시, 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녹지지역 내에서 1개월 이상 물건 쌓을 때도 허가를 받아라. 토속, 채취,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땅이 분할할 때 허가사항일 경우 허가증 들어와야 분할할 수 있으니까 허가증 가져오란 얘기고 판결을 받아 분할 판결문 따라 들어올 텐데 대표적인 한의 사례가 공유토지. 공유물 분할할 때 원칙은 협의 분할의 원칙이죠.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재판상 분할하게 됐으니까 판결 받은 경우 판결문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건 시험에 나올 만한 규정은 아니고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요 경우는 뭐가 따라붙어야 분할에다가 지목 변경이 따라 붙는다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처리 절차 보니까 밑에 내려와서 분할도 측량하나요? 측량하죠. 분할도 측량하는데 지번부터 보자고. 그럼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는 원칙이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한다고 배웠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더라. 그래서 지번 나갈 때 여기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요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 처음 오셨죠? 네. 힘내세요. 배워도 몰라요. 자,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이해하시고 측량 실시해요. 예, 네, 그럼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 것이 방법인데 단 경계를 정할 당시에 이 경계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외규정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뭐 왔다 갔다 하나 버리고 와서 또 그만 몇 개 있다 아까 4개 있다고 배웠었죠?
확정 판결 받으면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주 경계 결정할 때도 가능하고 공공사업 시행할 때도 가능했고 도시군 관리 계획서를 통해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릴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20회, 22회, 24회 나왔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아까 하고 왔는데 아니 뭐 배운 지 뭐 며칠 지나야지 까먹지 뭐 오늘 배운 건데 자 어쨌든 들어본 기억 나세요? 네.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내 머리를 알아야지 내가 나를 알면은 이제 어떤 대응책이 생기는데 우리 옛날에 젊을 때 공부하던 머리 아니에요 이제는. 한 번 듣고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상처받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외우려고 덤비지 마시고 자꾸 봐야 됩니다 눈으로. 그래서 맨 밑에 보시니까 나온 말이 분할에 따른 경계 결정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 나와있죠. 예외가 몇 가지 있더라. 네 가지 있다 그거 떠올리시면 되고 분할하면은 주인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토지를 분할하면 주인 바뀔까 안 바뀔까? 예? 안 바뀌죠? 예. 표정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표정이 되자 분할하면 주인 안 바뀌는 겁니다. 땅을 쪼개도 내 땅이 남의 땅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뭘로 설명했어요? 빵으로 설명했잖아요. 그 빵 못 들어봤죠? 두 분은. 자, 일로 와야지 그러면. 자. 토지 분할하는 주인이 왜 안 바뀌냐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아, 빵. 네, 빵으로 이해하자고. 빵을 제가 먹으려고 액션을 취하는데 보는 눈빛이 너무 안쓰러워서 나눠 먹으려고 빵을 쪼갰어요. 이게 뭐예요? 분할. 그럼 빵을 쪼갰다고 주인 바뀌었어요, 지금?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땅을 분할해 주인 안 바뀌고 받으세요. 이렇게 던질게요. 이렇게 줘야 주인 바뀌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분할하는 자체만 주인 바뀌는 건 아니고 분할한 이후에 소유권 넘겨줘야 바뀌는 거지 분할해 주인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걸 또 뺏어 먹어요. 또 그걸 또 드시게 놔두지. 자, 그래서 분할한 주인 바뀌지 않으니까 소유권 그대로 옮겨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합병까지 마저 나갈게요. 여기까지 분할인데 분할은 요 대상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되고 요거 하나는 하이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나온다 할 수 있다 해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합병. 합병은 측량 실시해요? 예. 안 해요. 안 하죠? 어. 대단합니다. 예, 괜찮아요. 자, 나 내년에 이 과목 강의 안 하고 싶어. 자, 제일 무난한 거 뭐 중개업으로 바꾸고 싶어. 중개업이 제일 쉽더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쉬우니까. 똑같아요? 예. 자, 합병. 합병은 두 필지 하나로 되는 게 합병이죠. 예. 그래도 대기 계신 서방님들께서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 부응해서 열심히 하자고요. 합병은 시험 내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합병은 밑에 합병 제한 나온 게 있어요. 다음 해당하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여기서 문제를 내요. 그럼 어떤 조건을 좀 합병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게 되면 요거 잡아내실 때 사실 공부가 됩니다. 합병한다는 얘기는 장차 1필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1필지가 될 조건 갖춰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의 필지가 되는 조건은 여섯 가지 조건이 있더라. 지번부여지역 동일할 것, 지목 동일할 것, 소유자 동일할 것, 집안 연속되어 있을 것, 축척 동일할 것, 등기여부 동일할 것. 요걸 기본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온 거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른 기원 합병할 수 없다. 두 번째 지족도 이마다 축척이 다른 기원 합병할 수 없다. 주시지 마시고 그건 안 나오니까. 3번 동그라미 가장 중요하고요. 잠깐 놔두시고 4번에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합병할 수는 없고 5번은 등기된 토지 등기되지 않은 토지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럼 1, 2, 4, 5번이 1필지 성립요건이니까 그건 답을 안 줘요. 답되는 건 3, 6, 7, 8 뭐라고요? 3, 6, 7, 8 4개를 연구할 게 아주 공부인데 3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3번부터 먼저 볼게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다음에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다요.
그러면 합병할 권리가 박스 안에 것이고 박스 안에 없으면 합병이 안 받아주는데 기업권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하고 니은번 승역제와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 일단 거기까지 원칙이에요. 보게 되면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도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 합병할 수 있고 임차권 합병할 수 있고 지역권 합병이 가능하다. 이래 지역권은 승역제만 의미합니다. 여기 일단 합병할 수 있다와 이제 없다의 구별 실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야 돼요. 자, 보시고 알면 돼요. 요는 게 아니라 합병하는 원리는 다섯 개가 기본 원칙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부터 지역까지인데 자 보자고 이제 필지가 두 개가 있다 가정을 하고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5번 땅 토지 소유자 갑, 6번도 소유자 갑입니다. 자기 토지의 소유권 합병할 수 있어요? 그럼 소유권 당연히 합병할 수 있겠죠? 요 네 가지 원리 성질인데 요 네 가지 원리 성질은 전부 다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유물권이고 사용수익하는 채권이죠. 그리고 사용수익하는 권리 네 가지 원리는 하나의 필지에 전부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일부로 들어올 수 있을까? 전부 일부 둘 다 가능합니다. 전부를 땅을 세울 수도 있고 일부마저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지역권 배울 때 유역지 배웠어요? 승역지 배웠어요? 지역권에서? 승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여야 돼? 일부도 가능해요? 일부도 가능하죠? 유역지는 반드시 전부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일부도 가능하네요? 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합병이 가능한 거예요. 따져보자고. 합병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알면 되니까. 왜? 요거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인가 설명드리려고. 자, 합병하기 전이에요. 지금 각각 있다 과정을 하고 5번 땅에 대해서 을에게 갑이 이 중에 하나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합병하기 전에는 5번 땅 을이 얼마큼 이용해요? 전부 이용해요? 일부 이용해요? 전부 일부 전부죠. 합병하기 전이니까 따로따로니까 지금 합병하기 전에는 5번 땅 전부 이용하는 거죠? 아, 이게 5번 땅이니까 이게 6번이고 이해 갔어요? 그럼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 6번 없어지면서 5번이 커졌겠네요. 그럼 5번 커진 가동 요만큼 사용하니까 뭐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합병한 홀은 일부로 바뀌는 것 뿐이지 사용수익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만 합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만약 일부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은 일부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저당권 저당물 전체에 미치니까 일부에 들어올 수 없지요.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압류도 일부를 잡아요? 전부를 잡아요? 전부. 가압류도 전부. 가처분도 전부. 그 다음에 가등기도 전부. 유역지도 약해지지 말고 전부. 예, 오케이. 왜 짜증내고 그러세요? 기분 나쁘게. 자, 환매등기도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건 다 합병할 수가 없으니까 둘 다 쓰고 요는 게 아니라 요 다섯 개를 잡아놓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사용수익 하는 걸 합병할 수 있다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있다 없다 구별하면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합병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합병이 안 된다요. 요게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인데 그럼 저당권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디귿번이 나온 것 예비규정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다른 말로 창설적 공동 저당은 합병할 수 있다. 이게 예외규정인데 자 저당권 합병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 단서조항에서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원인 연월일이 동일하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요 세 가지가 동일한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명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합병이 가능해요. 이게 뭔 말인가도 풀어야겠죠. 갑이란 자가 을에게 돈을 1억을 빌려옵니다. 1억을 빌려주면서 을이 갑에게 담보 갖고 와.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 나는 토지가 두 필지가 있으니까 원하는 땅 담보로 제공해 주겠대요. 토지가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원한당 담보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 토지 가격을 한번 알아보니까 5번 땅의 시가가 8천만 원. 얘도 시가가 8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1억 빌려주면서 어떤 땅을 담보 잡아야 담보 가치가 나올까? 둘 다 잡아야겠죠? 그럼 채권은 1억 하나 빌려주고 담보를 둘 다 잡은 경우에 여기서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요? 등기 건수는 한 건일까 두 건일까? 오 실력 좋으시네. 두 건입니다. 왜 두 건일까? 토지가 두 개니까. 이해 갔어요? 얘도 잡고 얘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건수라는 것은 부동산 숫자가 등기 신청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실행하게 되면 여기도 저당권 등기 한 건을 실행하게 되고 여기도 실행 똑같이 해주면 두 건이 들어가는데 채권액은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은 단일하게 적게 돼 있어요. 나눠 먹기지 않아요. 여기도 1억 1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5번 등기부 보니까 5만 1억 잡혔죠? 얘 안 나오잖아 지금. 6번 보니까 얘만 또 1억 잡혔네요. 근데 같이 잡힌 거다 보니까 같이 확인하라고 밑에다가 등기관이 6번 토지 공동담보 여기 5번 토지 공동담보로 기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부 어떤 걸 보더라도 5번이랑 6번이 같이 1억에 같이 잡혔다 확인하는 것이 공동전환의 뜻입니다. 그럼 요 사례 등기 건수가 몇 건이에요 지금? 두 건이죠? 두 건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될까? 따로 신청할 수 있을까? 예, 둘 다 가능해요. 동시에 들어와도 상관이 따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동시에 들어올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창설적 공동저당권입니다.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접수번호가 같아요. 순위가 똑같으니까 합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겠지만 따로 들어온 것들은 접수번호 달라지다 보니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따로 들어온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추가적 공동 저당 합병이 안 돼요. 추가적이란 말은 언제 나오느냐? 민법 저당권 배웠어요 혹시? 저당권 나갔어요? 저당권 민법 시간에 수업 나갔냐고요? 네. 예, 근데 왜 대답을 이렇게 오래 했다 하셔? 너무 깊이 넣었나봐. 자,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구제받는 방법이 4개 있다고 배웠어요. 첫 번째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더라. 하지만 저당권에 점유를 안 하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배운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 입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행사할 수 있다고 배웠을 것이고 세 번째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이 손상, 감소, 멸실된 경우에 더매권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1억 5천 빌려주시고 제 땅 2억 원짜리 담보를 잡았어요. 담보가치 나왔죠? 2억짜리 1억 5천 빌려줬으니까. 근데 이 시절이 IMF가 딱 터져버린가 동시에 땅값이 반토막 딱 떨어졌습니다. 그럼 빌려준 채권은 얼마고? 1억 5천. 땅값은 1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땅이 떨어져서. 그럼 담보물이 담보가치 못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담보물을 더 메꾸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른 토지 또 하나 메꾸게 되면 담보가 몇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된가 동시에 동시 잡은 게 아니라 따로 들어온 공동저당 이게 바로 추가하죠. 공동저당이 되면서 따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따로 들어온 것들은 합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 권리하고 요거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나중에 5월달 수업 나갈 때 등기법 가시면 또 나와요. 이거 또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요. 등기법은 더 어려워져. 요건 기본으로 하시고 나중에 등기법 가게 되면 뭘 배우느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되 소유자가 다른 합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등기법은 합병할 수 있다고 나와요. 예외로 압류 합병할 수 있어요? 저당권 합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워요. 등기법 가면은 그 예외를 또 배우다 보니까 이걸 못 잡아놓게 되면 저 뒤에 가서 공부할 때 머리에 쥐만 뛰어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본 트레이닝을 잡아놓고서 여기 더 어려워진 거 들어갈 때 특례를 잡아내는데 이걸 못 잡게 되면 특례를 못 잡아내요. 등기법은 특례 기준이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거 잡아내려고 그러면 이걸 기본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 아시겠죠? 네. 자격증이니까 면허증이 아니니까. 아니 쉽게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중개업자가 보수는 센 편이잖아요. 근데 한번 잘못했다가는 한
그 집의 재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모든 재산이 다 부동산 묶여 있지 않나요? 대부분 다 중개 잘못해서 사기당해 버리면 거짓 만들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될 거예요. 나중에 배우셨죠 여기서. 자기가 지금 땄죠. 중개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못해요. 뭘 알아야지. 면허증 땄다고 바로 운전했어요? 바로 운전하는데 차가 뭐로 바뀌어? 범퍼카가 돼버렸잖아. 이리쿵 저리쿵 막 들이박잖아요. 그러니까 뭐 숙달될 때까지 좀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미생이란 만화 봤나요? 보니까 회사는 전쟁터라고 그러죠. 밖은 사회는 지옥이라고. 학원은 그나마 천국이에요. 밖에 나가면 생지옥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중개업 딱 하신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권고를 드려요. 절대 중개업자 믿지 말라고. 아시겠죠? 아직 못 느끼셨죠? 당해봐야 알아요. 순진한 제가 30살에 처음 중개업을 처음 오픈했을 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난 가진 정보를 다 공개를 했더니만 나중에 다 뒤통수 맞더라고. 나중에 가서.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 이 사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 돈 앞에서 결국은 의리고 배신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혼자 똑똑히 잘하시면 돼. 친하게만 지내시되 절대로 나를 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부동산은 말이고 정보이자 정보는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서로 그 친한 관계가 아주 적이 되어버리니까 말 조심하시고 항상 남의 말 잘 들어주면 돼. 아 그렇죠.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차마 잘 타주면은 상대방이 다 풀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하는 화법부터 배우셔야 돼. 아주 화법할 때는 항상 나는 내가 말할 때는 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끝나야 돼. 이해 갔어요? 항상 말을 하게 만들어야 돼. 말을 하면 정보가 새니까. 그냥 오늘 뭐 정보 오늘 뭐 경기 어땠어? 오늘 별일 없었어요. 끝. 이러면은 내 정보만 알려준 거잖아. 난 별 볼일 없었는데 그쪽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항상. 이해 갔어요? 예, 항상 그 화법을 잡아내야지만 그 화법을 항상 까로 붙여야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뭐가 나오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중개업자들은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지만 다 똑같겠지만 어떤 이 금전적인 목적 하에서 서로 이렇게 지금 배신을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믿지 마세요. 나는 복도방 안 합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 이거는. 자 근데 참 중요한 파트 이 파트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 합병하라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의 경우 합병할 수 없다 나오는데 자 합병할 토지는 지목이 다른 토지가 있더라. 즉 분할할 토지 있을 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합병할 토지에는 분할 토지 있는 경우는 분할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때는 분할하기 전까지 합병은 안 받아주다 보니까 순서가 선 분할 후 합병이 순서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배운 게 칠판에서 분할부터 먼저 배워서 합병부터 먼저 배웠어요. 분할을 먼저 배웠죠. 분할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합병할 토지에는 분할할 토지 있을 때에는 분할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합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할 전까지 합병은 안 받아줘요. 순서가 뭐라고요? 선분할 후합병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다만 단서조항에서 토지 용도에 따른 분할 신청과 합병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요. 원칙은 뭐가 원칙이 돼? 선분할 후합병이 원칙이지만 동시 신청은 인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7번째의 경우는 합병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내려와서 8번째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 합병하지 못하는데 사업시행적 안가박도 축척이 달라지니까 합병을 허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주로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청 보게 되면 신청원 합병은 2번부터 먼저 갈게요. 합병의 경우는 2번이 필요에 따라 합병하는 게 신청 의무가 없어요. 원칙은 합병은 신청을 하든 말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내 땅을 내가 합치든 말든 내 마음이니까 의무가 없지만 예외규정이 의무가 있는 게 크게 두 개가 빠지는데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는 합병 신청할 의무가 발생이 되고 또 하나가 공공용 토지라고 부릅니다.
밑에 보시니까 지목이 몇 개가 따라 붙느냐? 11가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 찾았어요? 11가지가. 순서 틀리겠지만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가 있고 공원이 있고 공장용지가 있고 체육용지가 있더라. 총 몇 개의 지목이? 11가지죠. 다 나중에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뒤에 이 11가지에 속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6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럼 내 땅을 내가 합치고 말고는 내 마음이다 보니까 신청 의무가 없고 이 두 개는 의무가 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주택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등 총 몇 개 지목? 11개는 합병 신청하라는 것이 의무규정이고요. 천무서를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정리 방법인데 합병은 측량 실시하지는 않아요. 오늘 배운 내용인데 합병하면 그럼 면적 바뀔까 안 바뀔까? 면적은 아까 더해서 커집니다 라고 배운 게 있었는데 그죠? 네, 참 오래 안 가요. 그죠? 자, 참 짧다. 그죠? 자, 경계 바뀌어요? 경계 바뀌어야죠. 그럼 좌표도 바뀝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필지가 두 개가 있다. 그림 그려보면 돼. 이렇게 5번 땅 6번 땅이 있다. 합병하게 되면 얘가 100평 100평이면 6번 없어지면서 면적을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 더해서 200이 된다. 커지는 것이고 경계는 5번 6번 경계가 없어져야겠죠. 근데 가운데 경계는 쓱싹 지울까 화이트로 깨끗하게 지울까? 다시 한번 해보자고. 쓱싹 지울까 화이트로 지울까? 네, 이렇게 지웁니다. 도면을 보면 지운 흔적이 남아요. 도면을 딱 봤더니만 오, 6번 지워지고 지워졌죠? 이건 뭐였다? 이거 합병했다는 얘기예요. 도면상에서 이해갔어요? 그럼 이게 언제 합병했는지 궁금하더라. 이제 토지대장 때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토지이동 사유란이 있어요. 그 사유란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합병됐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동사연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뜻이에요. 그럼 경계는 필요 없게 된 거 쓱싹 지웠고 좌표도 가운데 좌표 필요 없게 됐네요. 지우면 되니까 경계, 면적, 좌표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측량 안 한다고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실 부분이고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죠. 지목 변경부터는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적과 끝내고 등기법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다다음 주가 되지. 2주에 4월달에 보강 들어가요. 저번처럼 보강하는데 이번에는 뒤까지 나갈 겁니다. 아마 어쨌든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